예. 문종은 계속 왕하셨으면 이게 정말 죄송스러운 말인데 세종대왕 이상 가는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 정도. 이 세종은 지덕체 중에 뭐가 없죠? 체가 없어, 체. 체력. 몸, 몸. 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만성 편두통에. 똑같아. 안질이 있어요. 지금 뭐 그것도 있다고 하시는데 당뇨도 있었을 것이라고 막. 당뇨도 있어요. 소갈. 움직이는 거 싫어졌고. 당뇨가 있죠. 운동 싫어하고. 아 똑같아. 그다음에 생식기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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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멀쩡해요. 아 그래요? 생식기에서 다르네. 아닌데. 똑같다. 아니야. 이게 생식기 비슷하거든. 너무 달라. 세상에 너무 똑같아. 전립선염. 전립선염. 비대. 비대증도 있어요? 방광염. 하반신 마비도 오시고. 하반신 완전 추상. 손 떠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할 건 아니고 성인병이 너무 많으신 거죠? 너무 운동을 안 하시니까 근데 아들 문종은 안 딱딱하시구나 공부도 너무 잘하시고 아버지 닮아서 아주 성품도 좋으신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기 캐릭터예요 아, 문종. 사기 캐? 사기 캐릭터 그래서 문종의 동생이 누구냐면 수양대군 안평대군인데 형이 워낙 사기 캐릭터니까 이 둘은 감히 이 뭐 형을 넘어서 내가 세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와, 너무 완벽하니까. 너무 완벽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종이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을 며칠 하죠? 3일장. 3일장. 그때 3년을 해요. 3년장. 그때는 고기도 먹으면 안 돼, 30일. 3년간. 그러니까 지쳐 있었어. 문종은 이미 그냥 몸이 거의 안 좋은 상태에서 그 다음번에 세종이 승하십니다. 또 3년을 해. 그러니까 거의 연달아 6년상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이 망가진 거예요. 문종이? 문종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믿었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유지를 남깁니다. 그때 이 모였던 신하들을 고명대신이라고 그러는데 고명대신. 네, 발음이 있는데 내 동생들이 늑대상이고 한데 내 아들이 어리다. 이 아들이 내가 죽으면 왕이 될 텐데 잘 보필해 다오. 그 유지를 남기고 승하하셨어요. 뭔가 불안하셨나 보다. 불안했지. 경들은 나 어린 세자를 나를 대하듯 보살펴주세요. 왕으로다옵니다. 그 아들이 어린 단종이에요. 그럼 단종이 왕이 됐어. 단종이 왕이 되면서 없었던 마음이 두 사람한테 생겼어. 수양대군, 안평대군. 단종이 몇 살 때쯤이에요? 그때 단종이 한 10살? 아유, 너무 어리다. 10살, 너무 뭐 12살.